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을목일간 을축을의 을유, 을미, 을사, 을묘, 일주분들의 이민년 상반기운을 짚어보고 싶은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을목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출됩니까? 등나개갑, 등나무와 측덩쿨이 갑목을 타오르는, 그리고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런 이미지가 연출되죠. 을목, 을을 지향하는, 명예를 지향하는 그런 매력있는 덕성의 나무입니다. 인자한 을목의 주인공들. 자, 그러면 이 을축일주, 을해일주, 을유일주, 을미일주, 을사을묘일주, 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지난 과거에 3년을 짚어보고 현재라는 시점에서 이 을목이 지향하는 부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지난 2019, 20, 21년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적 요소에서는 승진 진급을 탐하려는 그 기운이 쓸 때입니다. 명예를 지향하는 그 기운이 쓸 때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을미일주만 이 작년 건강적 요소에서 화가 침범치 않도록 주의가 당부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월에서 2월 4일인 2021년 음력 12월의 시기죠. 신경계통, 감기, 기관지, 코로나 그런 부분에 흉이 침탈하면 신장의 에너지도 좋지 않고 심장의 에너지, 간의 에너지도 좋지 않았던 시간대죠. 그러니까 이 을목의 주인공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작년이라는 시간대의 끝자락인 금년도 2022년 1월에서 2월 4일은 신경계통, 척추, 군골계 이런 쪽에 병이 침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주연이 바로 을미일주였습니다. 지난 3년 사랑, 연애의 마음이 싹 텄던 시간대이기에 미혼자는 연애하기 좋았던 시점이고 결혼하기 좋은 시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짝을 만날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하셨던 분들은 2016, 17, 그리고 2020, 21년 승진 진급을 염두하면서 움직였던 시간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금년도 이민년 검은 호랑이 띠가 됐을 때 이 기운은 정인의 기운이면서 갑재의 기운입니다. 전자 이야기했던 등나 개갑. 을목이 주변의 새를 이용해서 큰 나무를 타오르고 그 속에서 자기의 목적사인 꽃을 피워, 이렇듯이 음력 4월, 5월, 6월 꽃이 만개에 되어가면서 결실을 이루어가는, 양력 7월 7일부터 결실을 이루어서 명예, 수렴하는 그런 기운이 하반기 때 있기 때문에 을목의 주인공들한테는 아주 의미로운 지금 현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음력 4월, 을사월이 입하이면서 그 속에서 소만 중기가 있었죠. 그때가 밀과 보리가 가득 연결어가는 시점이었고, 양력 6월 6일, 음력 5월이 시작된 망조, 그 시점이 바로 별이, 보리와 밀은 수확을 하고 벼는 파종을 하는, 모내기를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망종 때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를 지나 이제 소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음력 6월을 향해. 그랬을 때 이 을목 일주분들, 일간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꽃이 만개에 있는 상이죠. 등나무 덩쿨이 보라색 꽃을 화려하게 피워내는, 장미꽃이 장미꽃을 만개에 놓는 그런 시점이죠. 꽃이 피어났으니 이제 결실을 이루어야죠. 그 시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계약 수족, 동업협업의 기운이 음력 1, 2, 3월에 이루어져 있고, 이 을목 일간들에게 있어서
그 속에서 동료, 겁재의군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들어왔죠. 6월 6일이라는 이 시점까지. 그 현재 6월 6일에서 7월 7일이라는 이 시점, 평월에도 금년도 이민년이 인노화파하여 식상의 기운을 더더욱 만개해가니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의 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의 계시는 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추가 되면 그 중심에 이르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꽃이 열매가 되어 탱글탱글 알차게 커나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을목의 주인공들, 이제 을축일주. 을축일주는 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편인의 기운과 편관, 편제의 기운을 깔고 있는 이 을목 주인공. 재물욕구가 강한, 사업적 재능이 있는, 애널리스트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고 명예욕이 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인공이 금년 이렇듯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키워서 아주 강하게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연출해내는 어떤 걸림돌도 없죠. 남자라 하면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현재의 달. 결혼한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일로 분주함이 되죠. 자, 아주 의미로운 달입니다. 다음 달 7월치에서 8월 7일 정미월 개신 지장간 속에서 정을 상충해버리죠. 자, 동료로 인해서 관제 구설수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달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은 자식의 에너지와 여성분들에게 한해서, 그리고 개수는 내 어머니를 뜻합니다. 이모님을 뜻하죠. 자, 그리고 이 돌봄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운이. 자, 편인은 원래 돌봄이나 게이머들을 뜻하지만 이 기운들이 아주 불유쾌하게 내 마음을 감쌉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료에게 믿고 맡겼다가는 관제 구설수가 따를 수 있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대응한 일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달보다 7월치에서 8월 7일 이 을축일지는 조심해야 하죠. 큰 돈은 들어와도 시끄럽다, 스캔들이 휩싸일 수 있다. 여자 잘못 만나면 돈을 잃는다. 남자 잘못 만나면 아주 기분 더럽다. 이 딸린 남자 여자를 만났네. 이럴 수 있는 달입니다. 미혼자적인 입장. 자, 겉에 상은 아주 태평하지만 내면적 에너지가 아주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7월치에서 8월 7일 주간에서 성형시술 하겠네 그런 잘못된 생각은 접으십시오. 자, 그 속에서 명예는 입추 시점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을축, 을해, 을유, 을미, 을사, 을묘, 을주분들, 본인의 사주 명궁에서 연주, 을주, 시주에 의해서, 그리고 대운이라는 그 시점에서 각기 명조가 어떻냐에 의해서 운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다 깊은, 다시 말해서 이직이라든가 또는 이사, 스카우트 이런 기운들을 놓고 상담을 한다든가 자녀의 임신 계획, 그런 부분을 놓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상담이 요구되기에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약식으로 감명하기에 당신들의 명식, 명조를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을축, 을해, 을유, 을미, 을사, 을묘라는 이 일주론으로서 지금 사주운의 이야기를 할 뿐이니 참고만 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을 복잡하게 해서 혼란을 가미시켰습니다. 자, 을해의 일주분들, 금년도 을이 투합이 되죠. 어머니와 이모가 세력을 같이 해줌으로써 내 오빠라든가 남동생, 형제들과 같이 의기투합하는 금년입니다.
이 의뢰일주분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롭다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나 태양한 주인공이었다면 이 금년이라는 이 시점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시점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화롭다 하면 이 음력 1월, 2월, 3월에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떠한 방향성을 놓고 투자 제의를 했을 때 어머니, 형제, 동기관들이 내 뜻을 들어주죠. 결혼한 분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동기관들이 내 뜻을 들어주고 어머니, 이모 이런 분들도 내 뜻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음력 4월, 5월 이런 시점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녀의 일 그리고 미혼자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업적인 제안 제의를 했었을 때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이 을목 일간분들에게 있어서의 승진, 진급, 스카우트의 분들은 을축일주와 을우일주분, 을사일주분들은 양력으로 5월에서 6월 6일 그 목적사를 1차 달성했을 수 있다 하는 시점이었고 그 시점을 넘긴 분들은 입주 이후에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을의일주분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어만드로 또 셌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점 여성분의 입장이라면 2020, 21년에 결혼한 분 또는 2016년, 17년에 결혼한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달들이 자식과 인연된 좋은 기운입니다. 음력 4월, 5월, 6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씨를 뿌리듯이 일을 벌려나가는 상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흉이 되지 않죠. 자, 을의 일주분 왕성하게 지금 일을 벌려서 다음 달 큰 돈을 취하십시오. 큰 재물의 운이 기다립니다. 자, 태평한 기운 속에서 꽃이 만개져가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을우일주 현재라는 시점 자본함 속에서 자기의 목적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식상의 기운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유 지금 유금이 녹아내리는 상황은 아니죠. 명예를 지향하는 성쟁의 주인공입니다. 자, 선비와 같은 상이죠. 이 주인공들은 지금 현재라는 시점에 자기 재능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7호치에서 8호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이 일을 추구해가도 기쁨이 있다할 것입니다. 자, 특별한 흉함은 없죠. 그렇지만 큰 명예는 이후에지도 간에 상반기 때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일주분은 양력 4월 5일에서 6월 6일이라는 두 달의 시점 승진 진급 스카우트 운을 놓쳤다. 여성이라면 그 시점이 연애 운이었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시간대였죠. 그러나 이 시점에 자기 스스로가 스카우트 이직적 요소를 포기했었다가면 또는 시험 봐서 합격의 운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가면 양력 8월 7일 이후를 보셔야 된다는 것. 자, 을미일주분 지금 병월 더더욱 자기의 세력이 만개되어가죠. 그 세력이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을 벌려가는 상이란 소리죠. 동업협업에 의해서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속에 재물적 욕구가 강한 실리를 추구하는 달이죠. 남성분이라 하면 사랑의 마음이 감돌고 이 기운이 다음 달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양력으로 11월 7일이란 그 시점까지 사랑의 마음은 싹 트서 나갈 수 있죠. 이 을미일주분이 남성분이라 하면 여성분이라 하면 8월 7일 이후 입출을 기다리십시오. 자, 을사일주분 상관의 기운이 센 여인이면서 그 속에서 명예를 탐하는 그 기운이 세죠. 사화는 가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명예를 지향하는 선비와 같은 상이죠.
펀드 매니저 같은 이 을사일주의 주인공, 그 속에서 자기의 재능에 꽃을 피우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의 두 시기가 승진급 스카우트 분들이 들어왔었다 하는 것이고, 남자분 입장이라면 관청에서 좋은 소식과 자식된 인연이 될 수 있었던 시점. 그러나 미혼자 입장에서는 작년도 이 시간대가 2018, 19, 20, 21년의 시간대가 사랑 연애의 운이었고, 이 금년도 이 시간대는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시간대로 다시 돌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부의 기운이 들어와 있고 잔잔하게 이어져가는 그 시간대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이라고 하면 양력 8월 7일 입추 이후부터의 자기 목적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 자, 을묘일주 녹지에 앉아있는 당찬 일주죠. 아주 자체 일주로서의 실용함이 있습니다. 이 기운이 금년도의 민연을 만났으니 배움, 수용성의 원칙 속에서 갑목을 타오르려는 욕심, 그 속에서 꽃을 만개하고 싶은 욕구,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 있죠. 자, 5월의 기운이 병임상충, 그렇지만 인호합화하여 식상의 기운을 가미시킵니다. 이 달 자체가, 자, 꽃이 만개해도 그 꽃의 에너지에서 내 에너지가 쇠진되지 가지는 않죠.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지라는 달에 꽃이 만개해도 그 결과물은 7월 7일 이후부터 8월, 9월, 10월에 거듭 맺어진다는 것. 상반기를 점검하지만 하반기 자체에 명의와 부는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내 것을 지키고 내가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내면적 관리를 하시면서 과만사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일, 내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지금 현재라는 달은 내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쭉쭉 빠져가는 시간대이면서 정신적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물상적 개념에서는 꽃이 만개한 아름다움의 상이니까 적극적인 행보를 하십시오. 결실기가 조만간에 다가오고 있으니 약식 감명상 이만 사주 이야기를 매듭합니다.